제1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상일 라이시에요. 새벽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행복 아닙니까? 누구는 이게 막혀서 짜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새벽을 깨워서 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입니다. 물론 장거리를 가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길이 막히고 그러면 초반부터 이렇게 차가 막히니까 힘들다 이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여기 길이 뻥 뚫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건데,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그리고 뭐 계획한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결과가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가 안 움직인 거지, 결코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죽음으로 가득한 사막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빠르면 빠르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80년, 90년, 100세를 살아도 항상 아쉬운 거야. 근데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똑딱 이런 시간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우주에 비해서. 그 짧은 시간을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기는 하남제이시고요. 하남제이시. 하남제이시에서 우측으로 가면 아까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 그 순환도로가 여러 개가 생겨갖고 이제 일자가 붙었더라고. 거기가 이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이제 중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기가 하남 드림 휴게소가 우측에, 왼쪽에 보면 이게 하남이고요. 앞에 검단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검단산이 있고, 여기 하남이에요. 하남. 여기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제가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려고 들어가도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 하남 통계이트가 나오고요. 하남 가시는 분들, 팔당댐이나 미사리 가는 분들 이쪽 나가시면 돼요. 우측으로. 저는 이 동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저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방면, 목포 방면을 달릴 거예요. 밑으로 달릴 겁니다. 이게 하남아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검단산, 꽤 높죠. 6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고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바닥이 하늘색, 이 선을 따라가면 하이패스를 통과할 수 있죠. 저 앞에 보이는 게 동서울 톨게이트입니다. 동서울 톨게이트. 동서울 톨게이트를 곧 통과할 겁니다. 야, 이 4차로를 하나로 만들어 놨네요. 예전에는 이
이제 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게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 차로에 하나만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네 대가 통과할 수 있게 그 벽을 없애버렸어요. 저는 여기 하남 드림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번천 졸음쉼터에서 커피를 한잔 마실 예정입니다. 밭길로 마지막 차로 해서 달려갈 거예요. 여기가 천연동인가? 정확하게 동네 이름을 모르겠네요. 우측으로는 남한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 면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면. 그 산성 이름을 따서 그 면이죠, 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면, 니 이렇게 쓰거든요. 또 도시에서는 뭐 구, 동 이렇게 쓰잖아요. 지명을. 그 남한산성 동이 아니고 남한산성 면입니다. 면. 그래서 남한산성 있죠. 진짜 인조 임금이 그 추운 12월 달에 아마 정말 개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남한산성에 갇혀갖고. 여기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저 이천 가서 또 만나죠. 저기 우측에 보이는 봉오리가 뒤쪽으로 우측에 거기가 남한산성이 그쪽에 있어요. 졸음쉼터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졸음쉼터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많이 녹았고 그늘에는 저렇게 하얗게 눈이 쌓여있네요. 네, 번천 졸음쉼터 주차할 공간이 있군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의 번천 졸음쉼터입니다. 예, 번천 졸음쉼터. 지금 해가 막 뜨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남한산성면입니다. 남한산성면. 보니까 남한산성면이거든요. 보이시죠? 영하 11도입니다. 남한산성이 어디냐고요? 이쪽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 뒤쪽으로. 예.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새벽 영하 11도인데도 불구하고 춥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도 막 추위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춥지가 않습니다. 영하 11도는 추위도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영하 11도 춥습니다. 추워. 예, 오늘 하루도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대박나시고 힘내십시오.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는 제주아재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신나게 배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한 번 더 화이팅입니다. 제주아재가 응원할게요. 화이팅!